자,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1장까지 했는데 뒷부분을 조금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읽었지만 이미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 온 땅에 땅에 언어가 언어가 하나요, 하나요, 말이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였더라. 그들이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리라. 그들이 그들이 서로 서로 이르되, 이르되, 자, 자, 우리가 우리가 벽돌을 벽돌을 만들어 만들어 견고히 견고히 굽자 굽자 하고는 하고는 돌 돌 대신 대신 벽돌을 벽돌을 취하고 취하고 회반죽 회반죽 대신 대신 진흙을 진흙을 취하며 취하며 또또 이르되,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도시와 도시와 탑을 탑을 세우고 세우고 탑의 탑의 꼭대기를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하늘에까지 닿게 닿게 하며, 하며,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이름을 이름을 내고, 내고, 이로써 이로써 온온 지면에 지면에 널리 널리 흩어짐을 흩어짐을 면하자 면하자 하더라. 하더라. 예, 이미 아시는 대로,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흩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더군다나 하나님과 겨루려고 큰 탑을 쌓았습니다. 높은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노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죠. 근데 흩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를 서로 다르게, 그렇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예, 일단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믿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신화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신화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 가상의 이야기다라는 의미겠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실제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을까요? 뭐,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게 뭔지는 잘 떠오르지 않으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뒷받침할 만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기사가, 뉴스위크지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매거진 잡지죠. 그렇죠? 주간지이죠.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 난 기사냐면 1988년도 88 서울 올림픽 있었던 그 해에 1월 달에 여기 제목을 보게 되면 The Search for Adam and Eve인데요. 그 아담과 하와를 추적한다 또는 탐색한다.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밝혀낸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한번 추적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그 말이 뭐냐면, 아프리카 이브라는 표현이에요. 아마 제 강의를 두루 섭렵하신 분들은 요 주제에 대해서 이미 들으신 적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 이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한분 계시고요. 전혀 처음 듣는 표현이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군요.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좀 낯선 표현인데, 그래서 이브 그러면은 하와의 또 다른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아프리카인이었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흑인이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가 여기 함께 등장하는데,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용어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여러분 세포 속에 들어있는 어떤 구조물인데, 여러분 세포 속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구조물이에요. 발전, 세포 속의 발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우리 몸의 핵 속에는 DNA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 속에도 DNA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석해서 연구했더니 모든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한 여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 의하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과학적으로도 나타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토스라는 말이 끈,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콘드로스라는 말이 나달. 그래서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세포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무슨 나달 같은 것을 끈으로 이렇게 엮은 것 같은 그런 구조물이 관찰이 됐는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뭐 그런 근거가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과 저의 몸은 이런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적어도 60조개. 60개가 아니에요. 60조개. 그러니까 하나 세포 하나당 1원씩만 팔아도 60조를 벌 수가 있는데 아무도 안 사준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세포들로 몸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핵이라는 게 있고요. 이 핵 속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유전 정보가 담겨 있어요. DNA가. 그리고 이제 이 세포 내에 이런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발전기를 돌려갖고 이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한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도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류의 조상을 추적이 가능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이제 부모님의 유전 정보를 받아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몸속에도 세포들이 있고요. 그 세포 속에는 핵 속에도 DNA가 들어있고 미토콘드리아 속에도 DNA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가 만들어낸 난자가 서로 결합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 난자는 어머니의 정상세포 속에 핵 속에 들어있는 DNA의 절반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DNA는 미토콘드리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난자가 있는데, 아버지의 정자 속에는 핵의 절반의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이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DNA를 전달해주면 이제 정상적인 수정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정란이 계속 분열을 해서 이제 성장하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토콘드리아 속의 DNA는 어머니로부터만 받아요. 아버지의 미토콘드리아는 전달되지 않아요. 핵 속에 들어있는 DNA만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핵 속의 DNA를 분석하면 아버지의 DNA와 어머니의 DNA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속의 DNA를 분석하면 어머니로부터만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건데, 아들이든 딸이든, 그러면 이 어머니도 어머니 몸속에 들어있는 핵 속의 DNA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받았겠죠. 근데 미토콘드리아 DNA는 외할머니로부터만 받았겠죠. 그렇죠? 아버지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하면
결국 그 어머니 계통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모계로만 유전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면 조상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어머니의 DNA, 미토콘드리아 DNA하고 유사하겠죠? 그럼 그 유사성, 비슷한 점을 추적해 올라가면 모계 쪽의 조상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런 원리입니다. 근데 핵 속의 DNA는 추적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핵 속의 DNA는 양계 유전, 이게 닭을 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계통으로 유전돼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추적하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상이 점점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추적 불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유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여성들의 미토콘드리아 DNA의 유사성을 조사해 본 거예요. 조사해 봤더니 희한하게도 그 미토콘드리아 DNA의 유사성이 조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여인에게 수렴, 집중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퍼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조상이 되는 한 여인이 있다. 그런 말이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 한 여인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와, 또 다른 발음으로 이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와가 추적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맨 처음 시작된 장소를 아프리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여기저기에서 정체불명의 조상이라고 여겨질 만한 뼈들이 발견되니까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출발 장소는 아프리카. 그런데 한 여인. 근데 그 한 여인은 성경에서 따와서 하와. 그래갖고 그 둘을 합쳐서 아프리칸 이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진화론을 합친, 짬뽕을 시킨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결국 DNA, 유전정보, 미토콘드리아 DNA의 유전정보를 분석해서 역추적해보았더니 온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출발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퍼져나온 거다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어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연구 내용을 담은 기사가 뉴스위크지에 1988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옳다는 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만약에 진화론대로라면 한 여인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긴팔 원숭이에서 진화한 그룹이 하나. 그렇죠? 짧은 다리 원숭이 쪽에서 진화한 종족이 또 하나. 이러면은 조상을 역추적하면은 여러 조상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계 추적을 했더니 한 여인으로 수렴되더라. 그 얘기는 성경이 타당성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뒷받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